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스케일이라는 펑션을 사용해 볼 거예요. 스케일 펑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들어오는 실제의 아날로그 값을 내가 원하는 그런 스케일 변환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요. 여기 LS 일렉트릭에서 레드로 만들어진 스케일 변환한 프로그램입니다. 요런 게 이런 스케일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형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 이 펑션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알렌 블렌들리에서도 제공해 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해 줄 거고요. 자, 이거는 미쯔비시에서 스케일 하는 그런 레더를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레드로 작성하는 것보다 이 펑션 하나로 보기 편하고 판단하기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AB에서는 이 레드에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CPT라는 펑션을 써서 이렇게 연산을 해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요거보다 보기 편하고 쓰기 편하죠. 근데 이거 말고 이 펑션 블럭 여기에서 쓸수 있는 이 스케일이라는 이 펑션이 있습니다. 이 스케일 펑션을 보면 그냥 in, out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잘 보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체크박스가 이렇게 해제가 되어 있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쭉 나타나게 돼요. 요거 두 개가 현장에서 들어오는 최소 최대값이고요. 이거 두 개가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이걸 보면은 리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데이터 타입이 리얼로 되어 있어도 인티저 정수값이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연산을 소수점까지 하냐 안 하냐 이 차이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변수로 넣어줘도 되고, 실제 이렇게 정수값을 넣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이 들어오는 입력값을 최대 만으로 할게요. 최소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환하고자 하는 이 값은 변수로 해가지고 실제 변경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넣어볼게요. 저희가 변환하고자 하는 이 값의 최소값을 마이너스 200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을 20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실제 들어온 값이 만으로 들어왔으니까 최대 200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절반값으로 한 10분의 1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60이 됐고, 2000이면 마이너스 120, 3000, 이렇게 됐습니다. 절반값으로 한번 하면 이렇게 되는데, 값이 조금 소수점 자리가 이렇게 좀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변환해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요것만 보면 굳이 이렇게 해서 변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게 더 간단하고 보기도 편한데요. 근데 이것만 쓰면 굳이 메리트가 없어요. 얼렘 블렌딜리에서는. 하지만 이거 외에 이 알람이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 레드에서도 이 알람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건 좀 쓰기가 불편하고요. 펑션 블록에서 쓰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알람이라는 펑션은 실제 현장에서 이런 값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스케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 스케일 값으로 어떤 값 이상이 됐을 때 나오는 이 알람 값,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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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나오는 이 로우나 로우 값, 이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오는 아날로그 값을 다 이렇게 연산을 해서 알람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같은 태그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직접 연결해도 괜찮아요. 저희는 이렇게 직접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 세팅하는 값이 없잖아요. 똑같이 이것을 클릭을 하고 이 부분을 세팅할 수 있는 값을 활성화 시켜주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변수로 쓰지 말고 이걸로 실제 들어오는 정수 값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하이하이를 180, 하이를 160, 로우를 마이너스 100, 로우를 마이너스 15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고 딱 표현하면 실제 들어오는 이 값이 이 범위 안에 있죠. 그래서 알람은 뜨지 않았고요. 변환을 한번 해볼게요. 이값 이상으로 되니 하이가 떴죠. 이값 이상이 됐으니까 하이가 떴고요. 자, 로우도 한번 발생해 보겠습니다. 로우가 같이 뜨게 됐죠. 그리고 이 알람 펑션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보기가 편하잖아요. 이것을 레더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레더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명수가 이렇게 4개가 되고, 레더 자체는 복잡지가 않은데 일단 한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생각을 더 하게 되죠. 근데 이 펑션을 쓰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실제 들어오는 이런 아날로그 값이 어떻게 변환이 되고 어떠한 설정에 의해서 이 알람을 띄워주는지를 한눈에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 알람 펑션과 스케일 펑션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사용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알람들을 다른 이런 레더나 스트럭처 테스트에 가져다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변수를 하나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서 쓰시면 됩니다. 이 변수를 레더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PID2라는 것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거는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연구를 좀 해서 가져올 건데요. 이 PID2라는 거는 이 레더에서 제공해주는 PID 펑션이 있어요. 이 PID 펑션을 좀 더 강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ID 펑션에는 오토 튜닝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PID2라는 거는 오토 튜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서 가져올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엔지니어가 되어가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